일과 이후 병사들은 아닌 것 같은데? 존나 신기한 게 무심코 그린 이 깔끔한 성 같은 아 존나 그렇게 했나 지배적인 완화나 아니 무슨 연유로 내 또 니켓줄 시작하고 있는 거야? 토마토에 받고 있는 거야 나 지금? 아주 나 아니 근데 이거 너무 가물기야. 나는 잉잉이로 이상한 짓을 해봐야 그쪽은 데미지가 없고 오히려 나만 데미지가 있을 거야. 난 어떻게 해야 저 형에게 그림으로 수치를 줄 수 있지? 그에게 수치를 줄 수 있는 건 잉잉이와 둘을 섭외하자. 형도 데미지를 어 너희들 어떻게 나랑 똑같은 생각했지? 트윕 툰에 나 모두 셋이 똑같은 생각했어 순간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것이 도원결이? 박진님을 엮으면 말 그대로 동기여진 아닌가 승자 없는 싸움 키트. 돈을 주고 나는 안 하는 걸로 하는 거야. 미친 박진 풀어야겠어. 박진이야 찬이 뭐야 방은 방송 중인데 나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고 싶은데 나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야. 네가 필요해. 박지야 그림으로 수치를 레바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은 있을까 보 좋아. 무슨 죄? 맞아. 어떻게 동료를 팔아먹을 수 있지? 맞아. 넌 잘못한 게 없어. 박지야. 걱정하지 마. 좋아. 가자. 펜으로 레바를 물리치자. 이거 망가 대전이 열릴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따야지. 장엄한 음악. 누군가의 캐릭터를 휘롱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 휘롱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뿐이다. 오케이. 이거 인트로 가면 되겠다. 바나나 유튜브. 안녕하세요, 와나입니다. 저는 며칠 전 아주 놀라운 사실을 접했어요. 잊어버렸던 니켓절을 어떤 작가가 다시 하고 있다는 그 장면을 포착하고 말았죠. 하지만 저는 무력했어요. 제가 그 사람의 캐릭터를 휘롱해도 그 사람은 들이박히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제가 당한 것 이상으로 그 사람도 캐릭터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길 바랬고 제 힘으로는 혼자서로는 그게 쉽지 않고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란 걸 알게 됐어요. 이재기란 말이죠. 눈에는 눈, 악마를 잡기 위해서는 악마를 소환해서 맞서야 합니다. 박한 그아 박지야 궁금한 게 하나 있어. 응? 눈 밑에 반짝이 왜 하고 온 거지? 애교살을 강조하는 거지. 오케이 나가. 형도 발라줄까? 아니 나는 벌써 네가 하는 행위들이 벌써 마음에 들어. 자 이제 본선에 들어가기 앞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타이틀을 네 의인결이라고 했는데 본인은 이 작품의 타이틀 제목을 붙인다면은 제목을 이미 붙여왔어요. 아, 그 제목만 먼저 들어볼 수 있나요? 아니면 그 제목 자체가 너무 큰 스포인가요? 제목은 레바툰입니다. 내가 한번 물어볼게 그냥. 이 방송은 할 수 있어? 아? 아 이게 아니 그 안돼 박지야 어머나 안돼 박지야
일단은 읽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맞아요. 우리 주의를 좀 듣고 갑시다. 이거는 내가 애지당초 보는 사람을 하여금 역겨움을 불러일으키려고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장난으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좀 나갈게요, 잠시. 연출인가요? 네, 만화상 연출이에요. 아, 만화상 연출이에요. 오, 네. 오케이.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제가 이거 레바툰 이거 글씨체까지 똑같이 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바툰 작가 레바 레바 사이까지. 잠깐만 궁금한 게 있어요 벌써. 네. 작가 레바를 왜 썼죠? 작가는 본인 아닌가요? 내용을 보면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만화여가지고. 아, 그냥 일상 만화예요. 자전적인 내용. 네, 자전적인 내용이기 오케이,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레바 형이 그렸다 생각하고 그렸습니다. 아, 이거 합시다. 우리 채팅창에 자, 뚱삥냥뿡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는 의미는 뚱삥냥뿡이라는 어려운 채팅 어려운 단어로 통일하도록 해요. 아무데나 치라는 그런 게 아니야. 진짜 나는 한계치다. 난 버틸 수 없다라고 할 때 채팅창에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바 툰 작가 레바 하지만 박제가 그림 시작. 빠밤. 내 이름은 이승권. 통칭 레바. 오늘 나는 야한 만화와 야한 잡지를 잔뜩 샀다. 126,974권. 야, 왜요? 이건 거의 뭐 야한 만화 수준 아니고 옛 고서에 있는 그 만화 연출이잖아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것이 내 통장의 모든 돈을 털어 산 망카드. 갑자기 딸쟁이가 됐냐고? 천만에. 메스카키 NTR. 이미 나이 든 사람이 아내가 되어버렸어. 어휴. 심지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파워리블. 아, 반응하지 않게 되어버렸다. 아, 무성욕자가 되어버린 그런 느낌이네. 네, 내 아랫도리가. 이 모든 망가들은 그저 확인을 하기 위해 샀을 뿐. 슥. 빠빠빠. 짝사랑하던 그녀가 남자. 개새끼야. 짝사랑하던 그녀가 남자에? 정말 이거에만 반응하게 된 거지. 자, 나 진정해. 자, 뚱삥냥뿡 진정. 이거에 벌써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나 진정. 오케이. 박지 이 새끼. 요, 이거 네가 해줄래? 레바 형, 내가 좋아하는 장르 망가 두고 갈게. 한번 봐봐. 필요 없으니까 갖고 꺼져 씨발아. 뒤지기 싫으면. 아니야, 레바 이렇게 말해. 필요 없으니까 갖고 꺼져 씨발아. 뒤지기 싫으면. 맞아. 알았어. 화장실에 둘 테니까 똥 싸면서 봐. 씨발, 똥 싸면서 똥꼬마를 팔겠니? 그리고 우연히 보게 되었었던 거군요. 보진 말았어야 했어. 분하지만. 보추물을 보고 아랫들의 반응이 혼건천지. 그렇다고 인정한 순간. 거봐. 좋지? 이것도 볼래? 버텨. 아직 이 정도로 하면 안 돼요. 지금 뒤에가 훨씬 더 강렬하기 때문에. 레방도 이젠 어엿한 오토코 넣고 킬러야. 그런 꼴만큼은 볼 수 없지. 내가 이딴 거에 반응한다면. 방법 있다. 이제 버티기 힘들 걸? 이제 버티기 힘들 걸? 내가 기가 더 강렬해요. 이제 정신이 들어. 나가자, 쏙. 저 이제부터 나갈게요. 나네요. 나네요. 好きで好きで 노래답게 주요 이 옷을